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 이에 따른 노인학대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순천시가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문경화 기자가 전합니다.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이 지난 15일 순천시 문화관광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전라남도 동부와 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는 이번 기념행사에는 관계자와 전라남도 22개 시군 노인복지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 인권보호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어르신 감사 영상 편지와 축하 공연, 노인학대 예방 퍼포먼스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전남의 노인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44만 5천여 명으로 24.3%를 넘었고 노인학대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330건, 2021년 368건으로 신고된 노인학대의 74%는 가정 내에서 자녀와 배우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받는 노인들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학대가 작년, 재작년, 금년 해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대부분 발생 원인을 보면은 배우자와 그 가족 중심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경제적인 거, 뭐 방임이라든가 뭐 정서적인 학대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동부권, 서부권 해서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대 쉼터를 2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정했으며 우리나라는 2017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못지않게 노인학대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를 위한 사회적 이슈가 커져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